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못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못 맞춘 이유는 여러분이 포를 안 쏴서 그래요. 여러분이 포를 안쏜 이유는 상대방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못본 이유는 미니맵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미니맵을 못본 이유는 여러분이 실력이 좆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하세요. 걸리네. 자주 떨어지겠는데. 아군 숙취는 어디 간 거야 저거? 해안가 위에 있는 거야? 아니네, 언덕 위에. 뭐야 저거? 아, 숙칠이 절로 가면 슈퍼 컨커러를 누가 막냐, 씨발 거. 자, 아군이 자주포가 쓸모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자, 봐요. 우리 10티어 헤비 숙칠 여기 있죠? 상대가 배쩌 일로 왔죠? 토토이스랑. 그럼 아군 자주포는 아군 10티어 없는데 쏘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야? 여기잖아. 슈퍼컨커로 쏘라고, 씨발, 슈퍼컨커로. 야, 어디가? 야, 너 죽어. 아이씨. 저희 또 사네, 잠깐만. 아, RNG 뜰래, 진짜? 장난하나? 하! RNG님? 지랄 좀, 자제 좀. 일반탄으로 쏴도 뚫려. 거기는 얼마나 민관이 뜬거야 도대체. 도대체 빤스런 친다. 숙취야, 저 병신 두드려 맞는거 봐라 저거. 저기서 숙취를 보여요? 떡볶이는 그 값을 합니다. 제발 고티어 좀 타지 마라, 씨발. 아군 피똥 싸니까. 니가 9티어, 10티어 타는 순간. 카나만 홍. 야, 탈출하려고 하겠지? 포기 했네, 그냥. 이게 팀플레이에요. 이걸 팀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 헤비 중형보단 단단한데 약간 느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가서 라인에서 만나도 내가 싸우면 이기거든. 뭐 그런 식이야. 장갑이 있기 때문에 화력이랑. 명심하세요.
이것도 뭐야? 아, 탄속 조금 부족하다. 예명. 얘는 또 뭐야? 자주포님들 이거 쏘셔야죠. 끝났죠. 수리 못해요. 아, 자주 보시. 봐, 에임 벌어져가지고 자주 못 되고. 뒤에 숙삼이랑 스탈린 저거 아예 또 왜 정리가 안 됐지? 스탈린 IT로 빠졌네. 다행히 제가 오래 살아서 게임을 이겼네요. 에이스고 에이스의 능력자 5320 딜에 4킬에 도움피해 2133 순기형 1399 존나 쉽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